오늘 또 대전에 빵 투어로 왔습니다. 지금 성심당에 가서 빨리 망고 시루를 사러 가야 하려고 합니다. 갈게요. 이게 친구들은 정동 문화사 갔거든요. 근데 정동 문화사는 다 팔렸대요, 벌써. 그래서 지금 2시인데 이미 품절나가지고 못 사고 저 빨리 케이크 사러 갈게요. 급해. 사실 여기 있어야겠냐? 나는 아까 전에 방금 사온 에그타르트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여기 카페 문어 왔는데 문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땡큐베리 같은데 콜드버터 베이커리라고 거기 예약했는데 있어가지고 거의 바로 먹으면 진짜 바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미쳤죠. 방금 초코티도 먹고 이번에는 크리미 티도 먹을 겁니다. 바로 먹어 맛있잖아요. 빨리 먹어줘야 돼요. 난 차가워요. 오지 너무 맛있는데요? 안에 엄청 너무 맛있다. 친구들이 롯백에서 치즈볼 구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서 저희는 문화원에서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자리가 있는지 보러 왔어요. 이거 진짜 취소표로 얻은 망고시루입니다. 이거 먹으러 왔는데 이거 못 먹을 뻔했잖아요. 대박이지 않나요? 비주얼 무슨 일이야. 이거 아까 보지도 못했거든요. 품절이라서 약간 흥분해서 막 빨랐거든요. 빨리 먹고 싶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 싸지 말고 그냥 이렇게 퍼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퍼먹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튀긴다! 맛이 다른가? 야, 이거 내가 그 좋아하는 망고야. 그니까, 진짜 맛있는데? 그냥 달기방은 아니야. 그냥 애플 망고 같은 거.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어디서 먹어? 새콤한 망고 있지? 대박이다. 와, 망고 다니까 이 생크림이 별로 안 달아도 맛있다. 야, 너는 안 찍어. 너무 우유를 많지. 약간 빵도
엄청 얇은 빵에 크림 껴가지고 약간 빵빵이 간다고 했죠? 저 안 같아. 빵 안 같아. 진짜 촉촉해. 빵이 와, 진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나는 우리가 헤어지고 10분 만에 만날 줄 알았거든, 반사에도. 근데 두 시간 만에. 근데 너무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 처음에 그거 하자마자 좀 충격받아가지고. 중동문화가. 야, 난 너가 동년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도. 나도 당연히 갔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품절이에요. 먹고 싶은 품절입니다. 이런 거. 아니, 난 정도면 나는 솔직히 못 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그거 저번에 우리 사장 왔을 때 찾아봤을 때. 뭐, 1시에서 2시 정도에 다 나간다고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래도 오늘 평일이니까 운동은 사겠다, 아니면 못 사겠다 했는데, 내가 좀 충격했던 거는, 딱 가서, 여기네 하면 딱 고개를 돌렸는데, 그 직원분이 팬말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신 거야, 우리 보라고. 진짜 뻥만 치고, 그냥, 딱 우리가 왔는데, 직원이 방금 다 나갔어요. 좀만 빨리 오시지, 이랬어. 근데 우리 회전이었잖아. 맞아. 이거 뭐야? 나 크림만 가져온 거 같아. 저는 띠를 벗기면 정말 못 먹겠다. 나는 망고 싫어. 왜냐면 조금 크림이 더 많은데 그 망고 맛이 별로 안 나. 나는 그래도 빵이 좀 있는데. 얘는 약간 푸딩 같아. 헬그 같은 거. 달다. 근데 같은 맛이야. 맛은 같은데 크림이 더 많고. 아니 여기 중간에 겨울인가 가을인가. 야 그건 생크림이 아니고 요거트 크림이래. 맛있겠다. 우리 오자. 우리 딸기시루도 진짜 도전해볼래? 우리가 다음에 딸기시루 먹고 나면 딸기시루 나오겠다. 딸기시루나 그 뭐지 라겔라 갖고 와서 먹자. 그건 나 못 먹어. 그거는 빵이 엄청 너무 달아서. 그리고 몇 킬로씩 하잖아. 2.5. 야 우리 그거 먹으면 수박 그거 먹으면 다음날 1kg씩 늘어있는 거잖아. 여러분 다 다음 우리 23분 컷 됐다. 다 먹었습니다. 밥으로 밥빠름. 진짜 아 배불러. 나 이제 느끼해. 아 맛있다. 나 드디어 느끼하단 말을 해 요즘에. 내가 부른 거야. 내가 느끼해. 아 느끼해 죽겠어 지금. 밥 온. 이제 저의 제가 아까 한 빵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에 크림치즈랑 연유가 넣었대. 네? 연유? 응.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녹화본. 응, 번 같이 생겼다. 그리고 이건 아까 먹었던 크리미 치즈. 크리미 치즈. 그리고 이거는 모카. 월넛빵. 월넛빵. 아, 월넛빵이야? 아, 이게 모카빵이야. 이거 사는 그래? 아, 두 개가 다르다. 내가 아, 원래 이거 사려고 했는데 얘 사버린 거야. 그래서 나오는 길에 이것도 샀어. 엄마 화끈해. 아니, 왜냐면 이거랑 이거 맛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뭐야? 타이거 빵? 네? 타이거? 타이거 이거 약간 메론빵 같이 생겼네. 크림치즈? 타이거 빵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초코디. 갑자기 그 갑자기 비닐도 없이 냉각 나왔어. 너가 우리 중에 제일 많이 산 것 같은데? 얘 너가 방어수 있겠네. 너 하나 있어. 피스타치오. 여기도 궁금했어. 내리고나 이거 뭐 망, 명란 바게 쳤어? 아니 아니 그 애플브리? 그거 아니고 아 그거 잠봉베르? 어 맞아 맞아 잠봉베르. 애플 바질 잠봉. 우와 그냥 잠봉 샌드위치가 있고 애플 바질도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샀어. 애플 바질 잠봉이고요. 얘는 피스타치오 바게트. 이거는 그냥 친구 줄 거. 순수한 바젤렌. 와 여기 녹는다. 그니까 누가 지금 먹고 싶어. 젖었어 종이. 나도. 이거 그 초코 크림. 친구들 사다 준 거. 아 여름이라. 그리고 이거 팝콘팝콘. 아 너 맛있던 거. 맛있대요. 그리고 많이 샀는데? 고구마 치즈 크럼블. 우와. 치즈 케이크요? 약간 고구마 치즈 크럼블? 케이크. 크럼블? 약간 케이크처럼 생겼어. 근데 졸라 묵직하. 진짜 무거워. 한 1kg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그지? 뭐야. 진짜 1kg 될 것 같아. 무거워. 이거 집게로 원했어. 김치 찹쌀 주먹. 지금 먹고 묵직해. 먹고 싶다. 먹을래? 하나 먹을래 얘들아? 이렇게 끝. 내 거 나눠. 정아. 나도 건물만 날 때는 베라가 엄청 날 정도. 피스타치오 맛이 강하지, 크림 맛이 강하지. 이거 그거네? 바게트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네. 이거 저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아 배부른데 근데? 나 소식자 됐어 소식자. 떡빵 위치를
한번 쳐볼까? 톡방 근처에 있어. 귀엽게 한 입 먹었는데 표정도 존나 즐거워. 야 진짜 맛있다. 브이로그에서 뭐 나오는지 모른다. 일단 망고 쉐이크고요. 얘는 이렇게 아까 전에 콜드버터 어쩌고에 사온 소금빵입니다. 2차전 갑니다. 망고 쉐이크 먼저 먹어볼까? 얘도 사보나라를 해놓을게. 맛있어? 뭐 먹었어? 옥수수? 크림 한 가득 묻어버렸어. 얘 코코넛 맛도 나는 것 같아. 나 나도 먹어볼래. 왜 소금 먹기시냐? 다 소금빵이야. 소금빵이야. 야 맛있다. 야야 이거 좀 여기다 올려놓고. 옥수수 소금빵. 아니 근데 이거 소금이 엄청 잘 느껴져. 근데 약간 뭔 느낌? 근데 이거 크림이 완전 그거 같아. 옥수수 그 연세우유 옥수수 맛. 아 그래? 완전 맛있는데? 빵이 맛인데 우유 크림. 이거 하면 흔들렸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응. 먹어도 맛있다. 이게 근데 그냥 생크림이 아니고 좀 달아. 맛있는데 이것도? 연중짜. 야 그게 좋아. 야 먹어봐. 이거 맛있는 소금빵 먹는 게 진짜 바삭해. 근데 이게 생크림 중간에 크림 넣는데 바삭하기 쉽지 않네. 응. 황치즈 많이 안 난다. 맛있는데? 또또하나. 맛있어. 맛있는데 황치즈인데? 뭐야 그 소금도 다 맛있다. 이거 약간 그거. 여러분 초코티돌 안 팔아서 이렇게 패밀리 팩 있더라고요. 여섯 개?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것들밖에 없잖아. 집 가서 먹을? 아 이건 지금 먹고 싶어. 초코티즈 이거 한 입 먹을까? 한 입만 먹을게. 약간 바삭한 맛? 초코티즈 봐봐. 너 안에 바삭할 때 먹어야 돼. 저번에 먹었었나? 초코티즈 너네랑 나눠 먹었을 거야? 이거? 이건 근데 그냥 목질이야. 초코는 아니야. 빨대로 먹어. 그냥 빨대로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 빨대는 망고는 못 먹어. 나 느끼해. 와 드디어 느끼. 드디어 느끼. 드디어 느끼. 야 최강자다 얘가. 다 느껴죽겠네. 에이타르 두 개. 아까 치즈 먹었다 그랬나? 치즈 두 개. 크림빵 골라 드시고 망고 시루 드시고. 망고 시루 3분의 1. 심지어 얘는 떡볶이 해장도 안 했는데 또 치즈를 먹어. 나 이거 이거 뭐 아니면은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았어. 그 바삭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빵 종류 하나로는 진짜 웬만한 먹방 유튜브 좀 바른다 이까? 그러니까 먹는 양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물려가지 않는 정도는 진짜 맞아. 달콤함에 과함이 그래요. 궁금해. 나 안 느끼해. 나 궁금하다. 나 그거 먹을 거면 나 한 입만. 여기 나 고민이야 근데 나 진짜 느끼할 때 먹으면 맛이 잘 안 느끼는지. 맞아 맛 없어. 근데 궁금하잖아. 마치 우리 엄마가 난 이해 못하는 그런 느낌. 정말 가져가는 거다. 나도 그냥 그 너가 빵 사고 냉동실에 넣었잖아. 응. 나는 뭘 사면 약간 최상의 맛일 때 먹고 싶단 말이야. 진짜 달아. 그게 대단한데? 아니 초코 크림까지 있어. 초코 뭐지 이거 중에? 초코빵에 초코 크림. 내 영수증 안 받았어? 받았을걸? 모르겠네. 근데 이거 약간 한 5일 걸쳐서 먹어. 어우 너무 달아. 너무 달지? 야 진짜 개달고 갯어. 개달고 갯어. 정확해 정확해. 야 꽃집까지. 아유 진짜 못 먹겠다 이거는. 냉동시켜. 먹고 진짜 입맛이 뚝 떨어졌어 지금. 야 난 너는 먹는 거 먹고 싶어서 못 먹겠다. 이거 약간 씁쓸해서. 너무 달고 너무 자극적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야 근데 난 이게 씁쓸해서 차라리 안 돼. 난 이게 이런 게 더 느끼해. 약간 이름 많이 들어가고 맛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 근데 이거 씁쓸한 맛이 있으니까 좀 맞아 맞아. 카카오 빵이 약간 기름진 빵이 아니야. 퍽퍽 빵이야. 맞아 맞아 그냥 크림빵. 아니,